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지금 차 하나 더 불렀어요. 용달 부르려고 했는데 용달이 생각보다 안 지질 것 같더라고. 승합택시 알지? 승합택시. 택시. 먼저 출발했거든. 그 차일까? 우리 차일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거기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카라반으로 오늘 이사 세팅해야 되는데, 여러분, 짐 보고 놀라지 마. 드디어 도착! 내립시다. 짐 빼러 갈게요. 저희, 어우, 저 다 떨어졌나 보다, 짐이. 야, 그 생활용품 쏟아졌어? 그 짐 되게 많은 건데. 다 쏟아졌네. 우선 넣어. 카라반 나오고 있어요, 카라반. 우리 카라반이에요. 저렇게 이거래. 자, 저희 카라반이고요. 에클스 635고 이제 짐은 여기 다 빼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저희 차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나스의 하트빈 돌려입니다. 저희는 블루버드 2000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카라반 스위프트 에클스 635입니다. 오늘 저희께 완성이 돼서 아직 조금 덜 됐어요. 시트리나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됐는데, 보시다시피 짐 전부 아까 택시로 하나 실고 왔고, 저희 차에도 짐이 한가득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13일이거든요. 예, 4월 13일, 4월 15일 날 이분들이 직접 끌고 추자도로 들어와요. 예, 그럼 저희도 같이 그때 들어가서 그때 닫아요. 일단 집정리부터. 저희가 그 저거 있죠? 처음에 뺐던 거 있잖아요. 뺐던 거를 더 추가했어요. 인버터도 또 다시 했어요. 스카이라이프에 또 난 때나 사는 비용 별도 24만원 별도. 우리는 옵션을 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한 800만원 넣어요. 근데 저희는 옵션을 한 지금 한 400 정도, 1500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살다가 여러분들처럼 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쭉 살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CCTV 왜 달았냐고? 달아야지. 원래 달 필요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달 필요 없죠. 항구에 진시키면 저기다가 딱 물고기를 걸어놨어. 낚싯대를 놓고 그대로 비춰놓는 거죠. 그치. 저희 진열 상품 산 겁니다. 새 거랑 마찬가지인데. 진열 상품이 아니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카라반을 갖고 오면 다 진열에 넣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새 상품이야? 그럼 이게 새 상품이야. 새 거래요. 아, 여러분들 뭔 진열 상품이야. 아, 진열품도 따로 좀 있잖아. 그런 거 없어. 카라반은 없어, 그런 거. 아, 카라반은 그런 거 없어? 카라반은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장에 이렇게 카라반 갖다 놓으면 그걸 파는 거야, 여러분들. 주문하면 막 뚝딱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외국에서 오는 거야. 그래요? 아니, 새 제품만 기다리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새 제품도 우리가 수입되자마자 바로 사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주문할 때 6대 이상을 주문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팔니까 그럼 4대는 어차피 그 자국이 진열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몰랐죠? 제 질문 잘했지? 오빠, 시청자분들도 몰랐잖아. 저 지게차가 빠지는 바람에 저 이제 무버로. 아, 무버는 이 바깥에 시동을 뭔가 항상 꼽아야 돼. 야, 보이죠, 여러분들? 오, 자동으로 간다. 우와. 이게 그래도 바퀴가 두 개라, 여러분들. 우와. 저희는 우와, 이게 무버를 두 개씩,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라. 우와. 다른 건 하나만 했는데 두 개를 하는 게 이 무버비용이 겁나게 비싸요. 우와, 모래가 깊어. 오빠 이거 다 알아. 알았지? 이거 조종 잘해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조종할 수 있어서 느끼가 편하구나. 도평 추자에서 무비 저거 조종하다가 바다 유수시키면 레전드래.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발판을 놓고. 빠밤! 이거는 예쁘죠? 여기 있는 출입문 이쪽에 있는 상단 패널에서 이제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뭐 에어컨, 에어컨. 전원 전기가 두꺼비 집이죠? 네, 두꺼비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켜고 켜시면은 지금 이거 매일 켜놔야 되는 거죠? 쓰실 때는 항상 켜줘야 되고요. 그렇죠. 안 쓸 때는 꺼두셔도 상관없어요. 안 쓸 때라는 게 뭐예요? 카라반 운영을 안 할 때. 아, 저희는 네. 계속 살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음식 냉장고 돌아가고 그러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켜놔야 돼요. 아, 냉장고는 별도로 또 가동이 되니까 얘가 네. 꺼져도 그래도 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켜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사용을 하고 있을 때도? 네. 사용을 안 하셔도. 아. 이쪽에 충전으로 나오는 어, 이거 TV 달았네? 안 된다 하지 않았어? TV를 여기서 달 수 있고 저러기도 옮기면 된대. 아~ 순정으로 되어 있는 시그잭에서는 네. 메인전원을 켜야지 나타납니다. 아~ 짐이 지금 이거 말고 바로 깔면 되나? 이거 또 한 배 또 있어 이 차. 이거 카펫 깔아야 돼. 아, 미리 깔아야 돼. 이거 청소해야지. 청소기 갖고 왔거든. 미리 한번 하고서 깔아야 되지 않아? 그럼 우선은 청소기를 먼저 돌릴게요. 청소기. 청소기도 새로 샀어. 용량 좋은 거로. 일단은 여기에 해고 못 실린 거, 옷 같은 거 겨울옷도 다 챙겼거든? 술, 옷은 여기다 넣고 계절옷은 담아서 봄이네 형수님한테 집에다 맡기고 야 방송할 때 이쪽 화면이 더 낫다 그치? 뭐 네트워크 깔자 어? 네트워크? 네트워크 깔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좋아 엄청 세 너 되게 좋아. 전체적으로 다 깔리네. 영국이. 여러분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불, 그 잼에다가 브레드에다가 스테이크 넣는 거예요. 쭉쭉쭉빼기. 어때요? 예. 네. 카펫이 다 깔렸습니다. 어떻게 상당히 고급지죠? 카펫 청소하기 힘들죠? 예. 네. 형 안 되면 뭐 잔잔 줘야지. 곳곳에서. 자, 그럼 침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침실로 들어가시죠. 태풍 아직 신경 없겠다고요? 아니죠. 태풍 오면은 저기 바람 피해서 세워놔야 돼요. 뒤집혀줄 수 있지 무조건. 여러분 수자도 태풍이 얼마나 센데. 허허. 빨리 떼야지. 피해서가 다 떼요? 매트리스 제작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 매트가 여기 제작하는 게. 그래서 여기 동네 매트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했어. 너무 가격이 세서. 아득하게 진실 세세 아마도 여기까 나 좀 자도 될까? 얘 미치려면 곱게 미쳐. 이제 밑으로 빼면 길이가 맞아요. 이렇게 넓히면 제 길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흘러가면 딱 맞았어, 그렇죠? 안 맞추면 약간 좀 모양이 그렇죠? 맞추는 게 예쁘긴 하는데 그러네, 이게 크네. 역시 매트도 나중에 맞춰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할까? 너무 많은데? 봐봐, TV가 근접해서. 어, 그래? 이거 빼내봐. 그치, 하나 빼내는 낫지. 그럼 침실은 세팅 끝! 그지, 밑에. 숨겨져 있나? TV? 아, TV 여기다 걸 거야. TV 그러면 미리 걸. 아, 거실에 있는 걸 여기다 걸면 돼. 고양이 해먹 지금 달 거야? 네. 해먹이요? 여기 유리야, 저 유리다. 유리 어떻게? 설명서를 좀 봐봐. 나도 다 처음이야. 지금 달면 안 돼, 이거. 그럼 이따 달아? 내일? 아, 이거 움직일 때 달려. 아, 나중에 달아, 근데 또. 이렇게, 그게 물이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두셔야 돼. 아. 온수기에 에어가 차 있잖아요. 한 번만? 네. 네. 새로 다 샀어. 다 샀어. 이거 하나 깨지지 말라고 다 체크하려고 힘들었어. 그릇. 밥그릇도 다 샀어. 검은색으로. 집사람 좋아하는 검은색으로. 다 샀어. 냉면 그릇도 샀어. 카드값 겁나 질렀어. 집사람 미쳤어. 어저께로 57만원을 이누한테 들고 왔다. 우와. 계속 끌고 가야 돼. 양념도 이거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면. 세트 뻑인데요. 어떡하지? 이쁘죠? 어, 들어가나? 어, 들어가! 여기 딱 맞게 들어가! 어, 대박! 여기 딱 걸렸어!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높이가 좀 높은데? 아, 얘는 걸린다. 얘는 걸리네. 밑에도 걸리나? 어, 밑에는 안 걸린다. 어! 밑에 안 걸려! 밑에 안 걸려! 이야, 양념통 뽑나네. 됐다고 말씀드려? 됐다고. 저 밖에 좀 해봅시다. 또 나갑시다. 우리 잠시 다른 거 보실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른 거.
무게를 좀 믿어서 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잠깐만, 여기 몇 칸인가요? 그래요? 수준을 넘으기만 하는 거야? 카라바나 시볼레 보자. 시볼레 카라바나 보자. 시볼레 들어가요.